30일은 올봄 들어서 가장 더운 날이었죠. 아직 4월이지만 계절은 여름을 향하는 듯 했습니다. 연휴 내도록 이름더위는 계속될 텐데요. 기온이 많이 오르면서 불안정해진 대기로 충청과 강원, 경상 일부 지역에는 밤사이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5월의 시작인 5월 1일 역시 전국 대체로 맑겠고요. 오늘과 비슷한 기온 예상됩니다. 수요일까지 고온은 지속되다가 목요일 남부를 시작으로 금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봄비가 한 차례 내리고 난 뒤 기온은 살짝 내려갈 전망입니다. 해상의 경우 여전히 동해상을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30일 밤 주의보는 해제될 예정입니다. 동해상의 경우 30일 밤까지 강한 바람 주의하시고요. 서해상은 당분간 짙은 안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월의 첫 시작인 내일은 음력 4월 6일입니다. 30일에 비해서 물살이 느려지고 조차도 작아지겠습니다. 먼저 조석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서해안입니다. 인천의 고조시각은 08시 15분이 되겠고요. 저조시각은 14시 38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해안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의 경우 하루 두 번의 저조와 하루 한 번의 고조가 예상되고요. 05시 26분과 17시 50분, 해수면이 낮아진 저조 시각이 되겠습니다. 해수면이 가장 높아진 고조 시각은 11시 45분경으로 예상합니다. 동해안의 조차 알아보겠습니다. 속초의 조차는 5cm, 독도의 조차는 2cm로 30일에 비해 현저히 작아진 조차 기록하겠습니다. 울산 역시 조차는 28cm로 약 10cm가량 작아진 조차가 되겠습니다. 제주권입니다. 제주항의 저조시각 08시 49분이 되겠고요. 고조시각은 13시 59분으로 전망됩니다. 이때의 해수면은 200cm가량 높아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류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서해권 군산항로 최강 유속 시간은 오전 10시 17분이 되겠고요. 유향은 남서, 유속은 1.2노트가 예상됩니다. 차츰 유속이 느려지면서 유향이 바뀔 텐데요. 16시 29분, 유향은 정반대 방향인 북동쪽이 되겠습니다. 남동해권 울산항입니다. 13시 06분 북동 방향으로 0.3노트의 세기로 물살은 흐르겠고요. 이때의 흐름은 낙조류가 예상됩니다. 약 6시간이 지난 19시 14분 물살의 방향은 남서, 세기는 0.7노트가 되겠고요. 창조류가 흐르겠습니다. 제주권 서귀포입니다. 전류 시각은 09시 58분과 14시 58분경이 되겠습니다. 이 시각을 기준으로 유속이 가장 느려지고 조류의 방향도 바뀔 텐데요. 17시 56분경 물살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겠습니다. 유속은 0.6노트가 예상됩니다. 이상 내일의 바다정보였습니다.